보신 것처럼 19대 국회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는 어떻게 될까요? 뉴스타파가 지난 1월 19일까지 등록한 예비 후보자 1,022명을 전수조사했더니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의 비율이 압도적이었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는 극소수였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과연 농민 그리고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김경래 기자가 충북과 울산의 선거운동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마늘과 막걸리로 유명한 단양 오일장. 출사표를 던진 총선 예비 후보들이 오일장에 총 출동했습니다. 유권자의 손을 꼭 잡아주며 한 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김기호입니다. 15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송강호 씨가 뇌물죄로 구속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단양 제천에는 벌써 12명이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면면이 화려합니다. 코스코 그룹이나 한화 그룹, 동양 그룹과 같은 쪽에서 주로 기획 분야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기업인, 경찰청장, 국회, 청와대, 이제 중앙부대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지방 국토관리청장. 제가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하여튼 최대한 제 발의를 해서. 변호사, 또 변호사. 단양은 농업 인구가 절대 다수입니다. 제천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등 중소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20%가 넘습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 가운데 농민 출신은 한 명도 없고 그나마 노동자 경력이 있는 후보도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자신이 농민과 서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또 고향 주변 지역인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농촌 문제, 농업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뭐 친구, 선후배 다 이제 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 농민단체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분도 저하고 친구고 또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들의 경력을 보면 진짜 누구를 대변하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봉사를 하려면 왜 그동안에 좀 더 현실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미뤄왔을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뭘 했는지 그동안에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의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가 된 선거판. 유권자들은 큰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 명함 혹시 몇 개나 받으셨어요? 뭐 한 대여섯 개 받은 것 같은데? 많네요. 아이고 뭐 둘, 넷, 여섯, 여덟 개네. 아, 누군지 다 기억하세요? 뭐 기억에 교육받는 그냥 너 주머니 넣었지. 집에 가서 봐야. 아, 관심 없어요. 그래. 농산물이 너무 값이 없으니까 그 값 좀 좋아지고. 아니 서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 살기도 좋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대. 우리 국회는 과연 어떤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걸까요? 뉴스타파가 1월 19일까지 등록한 총선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을 전수분석해봤습니다. 정치인 스스로 밝힌 그럴듯한 경력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는데 발판이 된 실제 경력을 일일이 찾아냈습니다. 전체 1,022명 가운데 전문 정치인을 제외하면 기업인 출신의 비율이 180명, 18%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노동자나 직장인 출신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37명,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기업인이 노동자보다 5배가량 많습니다.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기업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와 법조인 출신이 각각 11%와 12%로 많았습니다.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을 더하면 전체 예비 후보의 55%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직종들이 예비 후보의 절대 다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이런 불균형 문제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50대 남성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소외계층, 그다음에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하고는 굉장히 어떤 소통이나 공감 능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정책에서도 제대로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득권 세력이 아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의 어떤 뭐 이해랄까요? 뭐 비전이랄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뭐 인적 구조상으로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체감기온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만 2년 가까이 파업과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420원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왜 최저임금 주면 된다는 그 이 사회의 인식, 또 왜 청소노동자들에게 더럽고 힘든 일 다 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연약한 환경, 또 최저임금에 2중, 3중 거를. 울산과학대는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입니다. 제가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상황을. 상황이 지금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했더니 뭐 그럼 총장 만나가 해결책을 하면 하도록 해결하도록 하면 해보구마. 이렇게 하고는 그 뒤로는 뭐 말도 없어요. 뭐 어떻게 됐단 말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요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늘 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안효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할 때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저번 총선에 나왔을 때 뭐 3천 명, 5천 명 하층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 나는 현대중공업과 그럴 만한 능력도 되고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못하잖아요. 정몽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하청업체의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이 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합니다. 국회의원이 현대중공업 사측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노동자들 잘 되고 있습니까? 맨날 잘려가지고 폐업당해가 체불임금 못 받아 여기저기 일자리 기웃거려야 되고 이런 현실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은 이른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역대 국회의원 중 노동자 출신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을 가진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현직 국회의원들도 기업인들과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답니다. 가진 사람들이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분들을 좀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20대 총선 예비 후보로 노동자 출신들이 울산에 대거 등록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그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 때 누구 뽑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요? 네. 우리는 다 새누리당밖에 안 뽑아요. 나는. 아, 그 네. 잘 뽑은 것 같으세요? 잘 뽑았죠.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왜요? 그냥. 그냥? 우리 고향이 대구니까. 현대중공업 사측의 조직적인 투표 방해와 노골적인 편들기도 큰 걸림돌입니다. 잔압을 안 시키면 회식을 시켜요. 회식을 시켜서 뭐 까게 하고
또 현장 관리자인 경우에는 업체 사장님 직접 불러요. 불러서 현대중공업이 잘 돼야지 우리 업체도 살 수 있다. 누구 찍어야 되는지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해요. 울산 동구가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의 도시인지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도시인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울산 동구를 대표하는 정치는 노동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8년째 국회의원이 현대재벌이 공동주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대리인이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압력을 행사하죠. 회사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진다.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특권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생쥐인데 정치인들은 고양이인 생쥐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들이 뚜렷한 어떤 계급성, 사회적 균열을 대변하지도 않으면서 지역구제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이제 선거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적인 대표성 이외에 다른 다양한 사회적 어떤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을 주로 대변하는 정치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